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민사특별법이죠. 민사특별법 해가지고 오늘 이제 종강을 할 겁니다. 자, 434페이지 오시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이번 시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문제 풀어볼 건데요. 1번입니다. 다음 중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내용은, 이렇게 나와있죠. 3번이 답인데, 야, 우리가 항상 조심할 것은 뭐냐면, 주택 임차인이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하면 이길날 대항력을 갖고, 이러한 대항력권을 갖춘 상태에서 확정 일자를 갖추게 되면 우선 변제권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이라는 말을 유의하셔야 되는데, 우선한다는 말이 아니라 우열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배당을 받게 된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따라서 우선 변제권이 있다면 배당 순위가 주어지고 확정 일자일을 기준으로 해서 배당 순위가 결정되는 거죠. 따라서 확정 일자일을 기준으로 해서 후순위 권리보다 우선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우선 변제권입니다. 따라서 3번 보시면 대항 요건과 임대차 계약상의 확정 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임차 주택의 환가 대금에서 다른 물권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아닙니다. 다른 물권자가 아니라 후순위죠.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을 뿐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됩니다. 2번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으로서 옳은 것을 찾으려고 하네요. 1번 X죠. 자, 대항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을 해야 되는데, 임차인 자신의 주민등록뿐만 아니라 가족의 주민등록만으로도 대항력이 주어지므로 처의 주민등록도 인정이 됩니다. 2번 보시면 보증금의 우선 변제권에 의하여 보증금의 변제를 청구한 때에는 임차인은 임차 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 맞는 질문입니다. 자, 일단 주택 임차인이 강제 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 목적물을 인도해주거나 반환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언제 주택 임차인의 목적물을 반환해줘야 되느냐? 2번 지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증금을 수령할 때는 반환해줘야 되니까 답은 2번이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3번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상당한 기간 동안 X죠. 자, 우리가 주택 임대차 법정 갱신의 요건은 만료 전 6월부터 1월이죠.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임대인이 나가라는 등의 특별한 의사 표시를 안 했거나 만료 전 1월까지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하지 않은 경우에 법정 갱신이 되므로 만료 후 상당 기간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법정 갱신이 되면 존속 기간은 또다시 2년입니다. 따라서 4번은 X고, 따라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2년을 보장해 줘야 되고요. 임차인은 언제든 자유롭게 해지 통지할 수 있고 3월이 경과하면 임차권이 소멸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 연 1/20 5%를 초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5번도 X가 되네요. 3번입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주택 임대차는 최소한 2년이 보장이 됩니다. 2년이 보장이 되는 거죠. 따라서 1년 약정을 했더라도 임대인은 2년을 보장해 줘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임차인은 2년간 살아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은 1년만 살겠다 해도 상관이 없으므로 2번,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4번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에 속하지 않는 거죠. 일단 주거용 건물이죠. 주거용 건물이 전부든 일부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고, 또 4번처럼 미등기 전세, 등기하지 않은 전세는 임차권이니까 주택에 대한 미등기 전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고요. 또 5번처럼 일부가 비주거용으로 쓰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근데 3번,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숙박 계약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주거용 건물에 관한 숙박 계약이라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가 없으니까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5번 문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한 거죠. 자, 1번이 답인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에 따라서 임차권 등기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던 사람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 1번은 맞는 거예요. 근데 이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사람은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에 따라서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된 경우에는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이 말소가 돼서 대항력권을 상실하더라도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없는 사람은 취득하기 때문에 1번이 맞는 질문이고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6번입니다. 주택임대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3번을 보시면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에 기해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이걸 우리가 강제 경매라고 하죠. 자, 주택 임차인은 강제 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 집을 비워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보증금을 수령할 때 집을 비워주면 되기 때문에, 반대 의무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집행 개시 요건이라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7번 문제입니다. 임대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을,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4번이 답이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 요건을 갖췄어요. 이렇게 대항 요건을 갖췄으면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고요. 또, 경매가 됐을 때 경매로 인해서 소멸되는지 안 되는지는 대항력을 갖춘 이길날 0시와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해가지고 소멸 여부를 결정해주는 기준을 제공하죠.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되려면 대항 요건은 안 되고요. 뭐까지 해야 돼요? 확정 일자까지 갖춰야지만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경매 시 환가 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대항 요건을 갖추고 확정 일자까지 갖추어야 비로소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되는 거죠. 8번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이죠. 자, 1번. 임대인이 임대기간 만료 6개월 전에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는 존속기간에 정함이 없는 임대차로 본다. X입니다. 일단 법정갱신의 녹지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고요. 법정갱신되면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2년이 되기 때문에 1번은 틀린 거죠. 2번, 미등기 전세에도 적용이 되고요. 3번,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숙박계약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5번, 증액청구는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는 거죠. 답은 4번입니다. 왜냐하면 일부가 비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9번입니다.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 관하여 틀린 설명은이죠. 2번이죠. 10분의 1이 아니라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요. 10번 문제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의 갱신과 관련하여 틀리게 설명한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 4번이죠. 계약 갱신이 인정되지 않으면 3기가 아니라 2기입니다. 우리가 현재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은 3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기입니다. 답은 4번이죠. 11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러 갑니다. 5번이 답이죠. 주거용 건물에 관한 미등기 전세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고요. 12번입니다. 다음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발생 요건인 주민등록이 유효한 공시 방법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이죠. 주민등록을 했다는 이유로 대항력이 발생하려면 전입신고가 정확히 돼야 됩니다. 만약에 전입신고가 정확하게 되지 않았다면 대항력 발생하지 않고요. 특히 전입신고만 정확하게 됐다면 전출신고가 잘못되거나 아니면 주민등록부에 잘못 기재가 되더라도 대항력이 발생해요. 뭐가 정확하면 되죠? 전입신고가.
근데 지금 보시면 4번 지문은 전입신고가 잘못됐네요. 대항력이 없습니다. 읽어볼까요? 전출신고는 260에 3으로 하였으나 전입신고를 착오로. 전입신고 잘못된 거죠? 206에 3으로 하고 담당 공무원 뒤를 발견하지 못해 그들의 주민등록에 등재됐다면 전입신고가 잘못됐기 때문에 공시방법으로 적합하지 않고요.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답은 4번이죠. 13번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제도에 관한 설명은 틀린 거죠. 1번. 누가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냐면요. 임대차가 종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주택임차인이 신청하게 되고요. 2번. 관할 법원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만약에 대항력이 없던 사람이라면, 우선변제권이 없던 사람이라면, 등기함으로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4번 조심할 것은 임차권 등기명령제도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새로 이사 온 사람이 소액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보호받을 수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답은 5번입니다. 왜냐하면 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게 되냐면 1번에 나와 있죠. 임대차가 종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임대인. 따라서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되고요.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가 있으므로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14번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 등기명령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답은 3번이죠. 임차권 등기명령제 가장 중요한 요건이 뭡니까? 이사 가더라도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더라도 다시 말하면 대항력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도 이미 있던 대항력과 우선면제권이 유지가 된다는 것 중요한 특징이 되고요.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적중 심화 사례 문제, 심화 문제죠. 자, 1번입니다. 자,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이 무런 문제의 가장 쟁점 뭐냐면 결국은 순서거든요. 그래서 옆에다가 순서를 메모하시면 돼요. 보세요. 1번. 갑을 채권자로 하는 소액의 저당권이 설정된. 그러면 맨 앞에 갑 앞으로 뭐가 설정되어 있는 거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거죠. 을의 아파트의 주택이네요. 병이 임대 기간을 2년으로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중에 을이 다시 정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병이 아파트 이사 옮에서 즉시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확정일자일은 정오 저당권 설정 등기 이후에 받았다. 갑을병정사의 법률관의 설명을 옳지 않은 거죠. 그럼 순서가 그리고 나서 병이 주택 임차권을 취득을 했는데 이 사람은 이사 왔죠. 인도받고 주민등록 대항 요건을 갖췄지만 정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이 된 후에 비로소 병이 뭘 받은 거죠? 확정일자를 받은 거죠.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사례가 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갑의 저당권 소멸하고요. 정저당권 소멸합니다. 주택임차권 소멸하느냐? 자, 용익권의 소멸 여부는 누구하고 비교합니까?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하는 거죠. 따라서 누가 경매를 신청했든지 간에 병의 주택임차권은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늦게 대항력권을 갖췄기 때문에 경매로 무조건 뭐가 되는 거죠? 소멸이 되는 거죠. 자, 배당순위입니다. 갑이 1순위고요. 정이 2순위고 병이 뭐죠? 3순위가 됩니다. 자, 확정일자를 갖추게 되면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는 말은 결국은 그 사람의 배당순위가 무엇을요? 확정일자일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3번. 정의 저당권 실행으로 경락된 경우 병이 그 경락대금에서 보증금에 관하여 전액 배당받지 못한 때에는 잔액을 위해 경락인에 대하여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된다. 어차피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늦기 때문에 누가 경매를 신청했든지 간에 병의 주택임차권은 소멸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넘겨서 2번입니다. 갑이 을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을 마친 때 해당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일단 기억,
전입 신고만 정확하게 됐다면 대항력이 인정이 됩니다. 니은번,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면 대항력이 소멸되게 되는데, 니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위법한 방법으로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더라도 대항력은 소멸되지 않고요. 디귿번,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이 다르죠. 다가구주택은 집원만 정확하면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1번, 1번, 아파트, 다세대주택의 경우는 집원뿐만 아니라 동호수까지 정확해야 되므로 대항력이 없는 거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되네요. 3번 문제입니다. 갑은 을 소유 주택을 임차했다. 다음 설명 중, 다음 중 틀린 것은? 자, 3번 보시면, 자, 우리가 대항력이 있는 주택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죠. 따라서 보증금에 반환은 새로운 소유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고요. 전 소유자인 양도인에게는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판례가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다만, 그 주택이 양도된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해 두면, 주택 임차인은 양도인인 전 소유자에게도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원칙, 새로운 소유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다. 보증금 반환을. 다만, 상당한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면 양도인인 전 소유자에게도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거든요. 따라서 한번 보시면 대항력 있는 임대차가 종료된 후 임차 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을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함으로까지 맞죠? 갑의 을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권이 존속할 여지가 없는 건 아니죠.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존속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넘겨줘서 4번 문제죠. 2013년 2월 1일 갑은 을의 서울 소재 X주택을 보증금 7천만 원, 임대기간 1년으로 하여 임차하면서 같은 날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을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5번을 보시면 2013년 7월 을이 정에게 X주택을 양도한 후 임대치 기간이 만료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말로 하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새로운 소유자인 갑은 정에 대하여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자, 5번입니다. 주택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에 대하여 주택 임대인이 거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죠. 자, 주택 임차인에게도 상가 건물 임차인과 마찬가지로 계약갱신 요구권을 인정하고 있고요. 답은 3번인데,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인데, 전제가 뭐냐면 서로 합의하여죠. 서로 합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에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3번,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는 X가 되는 거죠. 자, 6번입니다. 갑과 을은 갑 소유 주택 A에 대하여 보증금 2억 4천만 원의 2년 기간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였고, 계약 만료 전 3월에 임차인들이 계약갱신 요구를 하였으나, 까지 끊어볼게요. 자, 일단 주택 임차 임대인에게 1회 한 번에 한해서 계약갱신 요구를 할수 있고요.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계약갱신 요구를 할수 있거든요. 따라서 만료 전 3월에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했다는 것은 정당합니다. 자, 이러한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임대인이 거부할 수가 없는데, 다만 보충은 갑은 자신의 부모가 거주하기로 했다는 사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거나, 또 아니면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직접 거주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까지 맞죠? 임차인은 을은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였고, 6개월 후 A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갑의 부모가 아니라 새로운 임차인 병에게 보증금 3억 원에 임대할 방이 거주 중인 것을 알게 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한다. 자, 이렇게 2년 이내에 다른 사람이 거주하게 되면 기존의 주택 임차인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의리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인데, 자, 단서가 있죠. 단, 현재 환산 월 차임은 4%이고, 의료의 갑에게 입증한 손해액은 300만 원입니다. 자, 밑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셋 중에 큰 금액입니다. 첫째, 갱신 거절 당시의 월차임의 10차임이고, 월차임의 3개월분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3자에게 임대해 얻은 환산일차임과 갱신 거절 당시 환산일차임과 차액, 그러니까는 기존 임대차의 환산 월차임하고 새로 들어온 사람의 월차임과의 차액의 몇 년치죠? 2년분이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실제 입증한 손해배상이 요셋 중에 큰 금액이 뭐가 되냐면 손해배상액이 되거든요. 밑에 제가 계산해 놨는데 이거 제가 만든 문제인데 결국은 가장 큰 금액이 뭐가 되냐면 480만 원이죠. 환산 월차임 차액의 2년째 가장 크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됩니다. 이렇게까지 나올까 싶긴 한데 이거 제가 만든 문제고요. 잊지 말 것은 뭐냐면 셋 중에 가장 큰 금액으로 한다. 큰 거라는 거좀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뭐셋 중에 작은 금액 그럼 뭐가 되죠? X가 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7번입니다. 주택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에 관한 다음 내용 중 옳은 것은? 일단 4번, 계약갱신이 되면 임차인의 해지 통지를 할수 있고 통고를 하게 되면 3월에 임차인하면 임차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4번이 뭐죠? 답이 되는 거죠. 1번 X입니다. 6월부터 2월이 아니라 1월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나머지 부분도 X가 되네요. 자, 기출 문제를 풀어보죠.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한 문제가 나옵니다. 다만 개정된 부분이 있거나 그런 경우는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작년에 갱신 요건과 관련돼 가지고 개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두 문제가 나왔고 작년에 개정된 거니까 올해도 두 문제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자, 1번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르라고 하네요. 일단 지문이 없는데 임차주택이 미등기라도 적용이 돼요. 디귿번 사무실로 사용된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됐다. 임대차 계약 당시 주거용 건물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돼요. 1번, 적법한 임대 권할 과징자로부터 임차였어요. 그럼 된 거죠. 다시 말하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임대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역, 디귿, 니은입니다. 니은은 안 되죠. 왜냐하면 일시 사용을 위한 것이 명백하다. 숙박 계약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택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5번 보시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력을 갖췄어요. 그러면 저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늦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아무리 대항력권을 갖췄더라도 경매가 되더라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소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거든요. 따라서 후순위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매수인이 된 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네요. 3번 문제입니다. 자,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일단 1번인데, 자, 일단 우리가 주택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 등기까지 해서 전세권자인 경우에는 우리 판례는 그 사람은 주택 임차권도 있고 전세권도 있고 두 가지 권리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요. 이두 가지 권리는 전혀 개별적으로 작동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따라서 1번처럼 전세권자의 지위에서 경매를 신청했다면 주택 임차권자로서 경매를 신청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주택 임차권을 가지고 대항력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1번 X예요. 다시 말하면 전세권 설정 등기까지 하면 그 사람은 주택 임차권도 있고 전세권도 있고 두 가지 권리가 있고 두 가지 권리는 전혀 개별적으로 작동하게 된다라고 이해하시고 질문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인 거죠. 별개 작동하는 거니까 X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대항력 있는 주택 임차권과 분리하여
보증금 반환 채권만을 양수한 자. 그럼 말 그대로 보증금 반환 채권만 있는 것이지 대항력도 있는 것도 아니고 우선 변제권도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임차 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임차 보증금 우선 변제권자의 지위에서 배당 요구를 할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4번입니다. 보시면 대항 요건 및 확정 일제를 갖춘 주택 임차권자는 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대지 환가 대금에 대해 우선 면제권 행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택 임차인의 우선 면제권은 대지 토지에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공동저당입니다. 그래서 주택 임차인은 건물 주택에 대해서만 우선 변제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지 토지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이 있고 마치 공동 저당권 같이 작동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고 옳은 것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 X죠. 사실은 관계 있는 배우자가 주택 임차권을 승계받으려면 임차인에게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이 없더라도 가정 공동 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에만 임차권 승계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4, 5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4번 문제입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옳지 않은 것을 찾으러 가네요. 2번이죠.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임대차 숙박 계약의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5번 문제는 아까 풀어봤죠? 5번이 답이고요. 넘기셔서 6번 문제입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2번이 답이죠. 자, 임차권 등기 명령제에 따라서 임차권 등기가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후에 새로 이사온 사람이 소액 임차 보증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법의 태도이므로 2번. 등기 명령 집행에 따라 주택 전부에 대해 타인 명의 임차권 등기가 끝난 뒤 소액 보증금을 내고 그 주택을 임차한 자는 최우선 면제권 행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 답은 2번이 됩니다. 7번 문제입니다. 갑은 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병소유 주택을 병으로부터 보증금 2억 원에 임차하여 대항력권을 갖추고 있고 확정일자를 받아 거주하고 있다. 그죠? 그럼 저거 순서를 적어볼까요? 자, 일단 1순위가 을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요. 두 번째 갑이 주택 임차권을 취득했고, 이 사람은 임도 받았고, 주민등록도 했고, 확정일자도 했죠. 그 다음 후반부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후 정이 X저당권을 취득한 후에 나와 있죠. 그래서 세 번째로 정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이 됐네요. 자,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옳은 걸 찾는데,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을 저당권 소멸하고 정 저당권 소멸합니다. 따라서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또 주택 임차권도 무조건 소멸해야 됩니다. 왜요? 최우선 순위 저당권보다 늦게 대항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요. 자, 모두 다 소멸됐기 때문에 배당 순위가 주어지게 되는데 1순위는 을, 2순위가 갑, 3순위가 정이다. 왜냐하면 확정 일자를 가지고 되면 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는 말은 확정 일자일을 기준으로 해서 배당 순위가 결정된다는 말인 거죠. 8번입니다. 선순위 담보권 등이 없는 주택에 대해 대항 요건과 확정 일자를 갖춘 임대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4번을 보시면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임차 보증금을 받은 건가요? 받지 않은 건가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거기 선순위 담보권이 없잖아요, 자기보다. 자, 3억짜리 아파트를 2억에 보증금을 주고 살고 있는데 경매가 됐어요. 그러면 경락을 주택 임차인이 받았다는 말은 선순위 담보권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 저는 이는 이 3억을 쓰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요? 1억만 쓰게 되면 경락을 받겠죠. 다시 말하면 이런 경우에는 주택 임차인은 경락을 받음으로써 보증금을 돌려받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번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자, 9번 문제입니다. 을은 갑소 X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3억 원을 하는 임대차 계약을 갑과 체결한 다음 즉시 대항 요건과를 갖추고 확정 일자를 받아 현재 거주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거죠. 자, 1번이 옳죠. 왜요?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 내면 존속 기간 또다시 2년이므로 답은 1번입니다. 2번 X죠? 3번 X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계약 해지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임대인인 갑이 아니라 누군 거죠? 을인 거죠. 4번 X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임대차가 종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주택 임차인이 신청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5번도 X죠. 자, 10번입니다. 갑이 그 소유 X주택에 거주하는 을과 존속기간 1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체결은 경우에는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5번이 답입니다. 경매를 신청할 때 목적물, 주택을 인도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증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목적물을 인도해 줘야 되므로 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참 많이 나오네요. 그렇죠? 11번입니다. 갑은 을 소유 X주택에 관하여 을과 보증금 3억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3월 5일 대항 요건과 확정 일자를 갖추었다. 병은 2018년 5월 1일 X주택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갑은 2020년 3월 9일 X주택의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라 임차권 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답은 1번이죠. 등기 명령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거죠. 1번이 맞습니다. 2번 X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에 따라서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력권을 상실하더라도 대항력이 유지가 되고요. 3번도 X입니다. 보증금의 반환과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에 따른 임차권 등기의 말소는 동시 이행관계가 아니고요. 4번, 만약에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배당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우선 면제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이죠. 만약 2020년 4월 5일 정해 X주택을 보증금 2억 원에 임차하여 대항 요건을 갖춘 다음 X주택이 경매된 경우 정은 매각 대금에서 병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임차권 등기 명령조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있다면 그 후에 임차하는 사람은 소액 임차인을 하더라도 일정액의 최우선 면제가 인정될 수는 없는 거죠. 답은 1번이죠. 12번입니다. 틀린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12번. 자, 우리가 주택의 소유자가 변동이 되면 새로운 소유자에게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고 전 소유자인 원칙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근데 5번을 보시면 만약 갑이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임차 주택을 병에게 양도했어요. 소유자가 바뀐 건가요? 아닙니다. 이런 거는 양도 담보를 설정해 준 거죠. 병은 새로운 소유자가 아니라 저당권과 유사한 성질의 양도 담보권을 취득한 것이고요. 여전히 갑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갑이 보증금 반환을 해 줘야 되겠죠. 따라서 갑은 특별한 사정이면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한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것. 자, 13번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3번을 보시면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던 자가 거주하던 자기 명의의 주택을 매도한 자가 매도와 동시에 이를 다시 임차하기로 약정했다면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대항력이 인정된다? X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원래 신분이 뭐였죠? 소유자였죠. 근데 이 사람이 신분이 뭐로 바뀌어야 돼요? 주택 임차인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비로소 주택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이 인정이 되므로 3번은 X가 되는 거죠. 14번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기억.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행사할 수 있다. X입니다. 2개월이 아니라 1월이죠. 니은번. 임대차의 조건이 동일한 경우 여러 번 행사할 수 있다. X입니다. 왜냐하면 1회에 하나에 행사할 수 있죠. ㄷ번. 임차인 임대인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X입니다.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현재 다 틀린 거죠. 근데 이게 개정이 된 겁니다. 6월부터 2월이 아니라 6월부터 1월로 개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기억을 6월부터 2월이 아니라 1월로 수정을 하시고, 개정된 부분이니까 수정하시고, 정답은 뭐죠? 1번으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6월부터 2월이 아니라 6월부터 1월로 개정된 부분이니까 기억 지문을 6월부터 1월로 수정하시고 1번으로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상가건물 임대차법으로 들어갑니다.